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얇은 영유아에게는 경미한 1도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영유아들은 대처 능력이 떨어져 아무리 뜨겁더라도 손을 떼지 못하고 계속 그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화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더 흘러 기온이 올라가면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기온은 1시간 전보다 3도씩이나 오른 35도씨. 자, 이 시점에서 미끄럼틀 활주로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데, 표면 온도는 무려 83.2도씨. 1시간 전보다 표면 온도가 무려 30도씨나 상승했을 정도입니다. 이 상태는 정수기불의 뜨거운 물과 비슷한 온도로, 이처럼 버터가 녹아내리고 김이 서서히 구워지고, 계란의 흰자가 익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입니다. 만약 이 순간 영유아의 살갗이 닿으면 크고 작은 수포가 생길 수 있는 2도 화상까지 입을 수 있는 것. 2도 화상은 통증이 심하고 수포가 생기며 세균 감염을 조심해야 할 정도며 2, 3주 정도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빈이의 경우 미끄럼틀을 타다가 피부 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3도 화상을 입어 충격을 더했는데, 왜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은 걸까요? 그 이유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생긴 마찰열 때문.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는 사람의 살갗과 미끄럼틀 표면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현재 미끄럼틀의 표면 온도가 80도시면 사람이 미끄러져 내려올 때 발생하는 마찰열이 표면 온도와 더해져 실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는 미끄럼틀 표면 온도인 80도시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 아이고야. 결국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화상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3도 화상은 신경세포까지 손상을 입어 처음에는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얼마나 화상의 위험이 높아지는지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우선 5세 아이의 평균 몸무게인 약 20kg짜리 벽돌 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벽돌 밑에는 수분을 제거한 돼지고기를 부착하는데, 돼지고기의 두께는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1.5cm. 실험 방법은 벽돌 1은 미끄럼틀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벽돌 2는 벽돌 1이 내려오는 시간만큼 미끄럼틀 활주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현재 미끄럼틀 활주로의 표면 온도는 87도씨. 아, 87도. 자, 실험 시작. 벽돌 1이 미끄럼틀 활주로를 미끄러져 내려오자마자 벽돌 2를 들어올리는 제작진. 자, 벽돌 밑에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미끄럼틀 활주로에 내려져 있던 벽돌을 뒤집어 보니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 벽돌을 뒤집어 보니 놀랍게도 고기 표면이 미세하게 익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실제 영유아의 연약한 피부였다면 심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 미끄럼틀로 인한 어린이 화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소비자 안전청에서는 미끄럼틀의 활주로는 그늘이나 북쪽을 향해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 미끄럼틀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열 곳의 놀이터를 무작위로 찾아가 본 제작진. 첫 번째 놀이터. 보시는 것처럼 미끄럼틀 활주로가 남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 또 다른 곳도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남향입니다. 남향이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데. 그렇죠. 조사 결과 10개의 놀이터 중 7곳이 남향, 나머지 3곳만 북향으로 설치돼요. 아, 저거 일부러 남향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한낱 직사광선을 그대로 없애 화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놀이터 놀이기구로 인한 화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좀 더 각별한 지도와 관심인가. 여름철 한낮의 놀이터는 어린이 화상 사고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놀이터 바닥을 푹신한 우레탄 바닥으로 바꾸고 새로 된 미끄럼틀 대신에 화려한 색채의 플라스틱 미끄럼틀로 교체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쇠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놀이기구가 햇빛에 과열되면서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면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휴식터가 되는 놀이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 기온이 가장 뜨거울 때인 1시부터 3시까지는 자녀들이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오후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3에서 5세의 영유아들과 놀이터에 갔을 때는 부지불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계속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화상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화상 부위가 붉게 변하고 부풀어 오르는 정도라면 경미한 1도 화상. 이는 3일에서 6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 치유되므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1도 화상은 자연 치유가 되는군요. 하지만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통증과 열이 심하게 나면 응급 처치가 필요한 2도 화상으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 다음 항생제 연구와 바셀린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화상 부위에 소음을 돕고 탄력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한 후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상 부위가 갈색이나 흰색으로 변한 경우는 신경까지 손상을 입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3도 화상. 이는 그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아야 그나마 손상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미끄럼틀을 타는 순간 우리 아이의 고운 살결에 평생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저렇게 뜨거운 미끄럼틀에서 노는 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예. 그래 지금이라도 예.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어디예요? 예. 아유 무서울 정도예요. 예. 사실은 저도 예전에 오. 일요일 같은 때 그냥 저 운동하러 운동장에 이렇게 갔다가 반바지 차림에 이게 미끄럼틀이 있길래 동심에 좀 젖어보려고 이게 탔다가 정말로 여기가 탄 적이 있어요. 아, 어른 된 다음에? 예, 어른 된 다음에. 아, 미끄럼틀 타다 뒤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예. 예. 아니, 정말, 제 별명이 애기 피부거든요. 예. 미끄럼틀 피부 아니고 애기 피부래요. 근데 그럼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가장 많은 원인은 열탕이라고. 끓는 물이라든지 라면 국물, 뭐 이렇게 정수기 아까 나왔죠? 정수기 뜨거운 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끓는 물에 의한 이제 화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식생활 문화를 보면은 뜨거운 음식, 뭐 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위험에 항상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게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기거나 뭐 걷기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막 잡으려는 호기심 많은 연령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특히 세심한 지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영 유아기에는 절대로 아기 애한테서 시선을 떼면 안 돼. 그러네. 그래서 제 아내가 사표까지 냈지 않겠습니까? 아 회사를요. 한 시도 눈을 안 떼기 위해서 네. 회사를 그만뒀죠. 이 얘기는 괜히 한 것 같네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